지난해 11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 대상 문서라면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기반한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인데요. 오늘 안전행정부의 이대영 공공정보정책과 서기관 모시고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가 지난달 28일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원문 정보 공개는 그 국민들이 청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네. 그 종전에는 그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그 정보만 공개하고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그 열람할 수 있었지만 예. 그 앞으로는 청구 절차 없이 예.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자동 공개됩니다. 예. 그 원문 공개 대상은 결제 문서 및 관련 첨부 문서이며 예. 그 첨부 파일은 한글이나 그 엑셀 등의 원문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원문 정보 공개는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그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예. 그 작년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그 제시되었으며 그건 정보공개법 개정과 그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8일 날 개통하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 결제 등등을 통해서 그 일반 국민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문을 공개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이나 보도자료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전자결제 시스템이 요즘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바로 또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이신 거죠? 예. 자, 이 원문 정보 공개, 뭐 한 달이 아직 채 안 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공개 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고 또 문서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은 그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청, 그 69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네. 그 공개 문서의 그 중요성, 관심도 및 그 제도 시행 초기의 개인 정보라든지 보안사항 등 비공개 정보가 그 공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서 네. 그 국장급이상 결제 문서 우선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기관의 원문 공개 문서는 네. 그 정보공개 포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편리하게 원문 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관별 결제 문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그 정보 공개 포털에서 일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 공개 시행으로 정보 공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변화 내지는 뭐 예. 기대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먼저 원문 정보 공개를 통해 그 투명한 정보, 신뢰받는 정보를 그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 결제 문서 공개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결정하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 결정의 그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그 문서 생산자라든지 검토자, 그다음에 최종 결제권자 등 주요 생산 결제 라인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그 직위와 성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네. 그 정책 실명제를 강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원문 공개가 정착되는 그 2015년부터는 약 1억 건의 문서가 그 매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앙부처의 중요한 국가적 의사 결정과 시도 시군구 등 그 중앙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업 정보들도 예. 쉽게 앞으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이 그 정부 정책이 결제된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언제인가요? 며칠이 지나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결제된 생산 문서의 목록은 바로 예. 다음 날 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 원문은 7일 이후부터 그 확인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1억 건 정도라고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죠. 굉장히 예. 그 공개되는 정보 건수가 많은데요. 예. 국민들이 앞서 포털 사이트 안내를 해주셨지만 보다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예. 그 국민들이 그 편리한 검색과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검색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 키워드 입력으로 원하는 문서를 한 번에 그 직접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요즘 핫 이슈인 그 규제 개혁을 키워드로 입력하시면 네. 그 자치단체와 중앙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그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복지, 과학기술 등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검색도 가능하며 그 각 기관, 실과, 그 부 단위의 어떤 그 업무 분야 그 부서 단위의 문서까지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관의 검색이라든지 상위 그 최근 검색의 기능도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어떤 주제 키워드만 가지면 관련된 정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몇 년 전 것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그 2014년 3월 21일 이후 문서부터 지금 현재는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서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시행된 이후로 흥미있는 테마를 주제로 해서 뭐 관련된 문서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만 누르면 규제 관련한 정책들을 다 확인할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테마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국장급 이상 문서를 공개했다고 하셨죠. 예. 공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난 그 10일간 10여일간의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은 네. 그 1일 그 국장급 결제 문서가 1일 700여 건 정도 공개가 되고 있고 공개율은 전체 공개율은 약 33%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공개율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공개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요. 그 시행 초기 이제 공개율이 낮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 위험과 그 주요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업무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의 그 국장급 결제 문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초기 오류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그 공개 그 정보공개 시스템의 초기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이러한 그 오류 사항은 그 시스템 안정화 기능 개선 작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최근에는 공개율이 47%까지 증가하고 예. 일 그 다운로드 건수도 약 2천 건 이상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한 그 예.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예. 일정한 요건이라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 일정한 그 주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그 외국인의 회사 법인의 단체에 소속된 그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도 모든 정보를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비공개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비공개로 분류가 됩니까? 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구조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라든지 영업정보,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재판 수사 중에 관한 그 8개 사항입니다. 예. 네. 그 이러한 정보들은 그 지금처럼 그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원하는 분들은 필요한 분들은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열람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원문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은요. 거기 이제 온갖 그 개인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1차로 그 기관별 그 문서 생산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 그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예. 그 온라인 시스템에서 그 문서 생산 결제 시 개인정보 확인 열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예. 그 정보 책임관 주도하에 원문 공개 점검단을 구성해서 그 결제된 문서를 매일 그 재점검하고 있고요. 예. 그 결제 단계별 그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그 2차로 그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에 그 개인정보 검색 필터링을 탑재해서 네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문 공개 문서에 예.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발견될 경우에는 네네. 그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공개 포털에 개인정보 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예. 인터넷 및 그 유선으로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안행구 및 각 기관별 상시 점검 대응관에서 그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